전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 친구들 떠봤었는데요. 미애가 코가 잘안 보여서 뜨기 어렵다는 분이 계셔서 다른 실로 다시 재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애의 수세미 다시 떠볼게요. 귀부터 떠줄게요. 귀는 흰색으로 똑같이 두개 떠주시고, 핑크색 하나, 하늘색 하나 떠주시면 돼요. 코바늘은 6코바늘 사용하시고, 저는 지금 다른 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코바늘의 호수가 다르니까 6코바늘로 떠주세요. 사슬을 4개 해주세요.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한 가닥만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다음 여기 끝코에다가 한 번에 한길긴뜨기를 세개 해주세요. 이제 반대편쪽 라인 떠야 되는데, 여기 끝에 코가 잘 숨어져 있어서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줄 하나 잘 찾으셔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3개 해주세요. 뭐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흰색은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여유실 조금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을 꼬리실은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하얀색은 두개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핑크색 하나, 하늘색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핑크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은 6코바늘 준비해 주세요. 매듭지어서 사슬 4개.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끝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 해주세요. 다음은 이쪽 라인으로 할 건데, 여기 끝에 실한 가닥이 숨어져 있어서 잘안 보여요. 이 실을 한 가닥 잘 찾으셔서, 여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 해주세요.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흰색은 만드셔서 실을 여유실 조금만 남겨주시고 사슬 맨 마지막에 사슬 한번 해서 실을 끊어주셔야 여기가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흰색 두개 만들어주시고
핑크색하고 하늘색은 만드신 다음에 실 끊지 마시고 이제 귀를 흰색이랑 핑크색이랑 겹쳐서 떠줘야 돼요. 이게 안쪽면, 겉에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오게. 안쪽면, 안 예쁜 면이 서로 만나게 해서 흰색에 보시면 처음 코에 사슬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슬 하나, 두 개. 두 번째 사슬에다가 이 핑크색 실을 빼오셔서 이렇게 빼오고 좀 잡아당겨서 잘 다시 겹쳐주시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두개 해주시고, 다음 코에 여기 이렇게 고리가 두줄 이렇게 보이는데, 두 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줄, 그리고 핑크색도 한 줄. 지금 여기 끝에 보이는 코는 처음 사슬한 자리 여기 코고, 다음 두 번째 코, 핑크색도 두 번째 코에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한 줄씩 걸어서, 여기서는 긴뜨기를 해야 돼서 실 한번 감고, 코바늘 한 줄씩 넣어주시고, 그리고 긴뜨기를 한 코에 두번 해주세요. 다음 코도 한 줄씩 걸어서 한 코에 긴뜨기 두 개. 다음 코도 한 줄씩 걸어서 긴뜨기 두 개. 지금 두 코씩 한게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네번더 해주세요. 한 줄씩 걸어서, 한 코에 긴뜨기를 두 번씩. 세번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코가 남아요. 남은 두 코에는 각 코마다 또한 줄씩 걸어서 긴뜨기를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슬 한번 해주시고, 여유씩 조금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이 실은 잡아당겨 주셔서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이 실은 그냥 안쪽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귀 하나, 이렇게 귀 하나 만들었고, 흰색이랑 하늘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색 귀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제 눈 만들어줄게요. 눈은 검정색 실, 아크릴 실 준비해 주시고, 검정색이랑 하늘색 준비하셔서, 흰색도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검정색으로 하면 안 보이니까 요 색깔로 보여드리고,
아, 코바늘은 2호 바늘 사용해 주세요. 매직링 하셔서 짧은뜨기를 8코 만들어 주세요. 네, 8코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2단 사슬 하나 해주시고, 같은 코에 여기 첫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한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실을 좀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눈썹도 만들어줘야 되고, 눈 연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실이 좀 넉넉하게 필요해요. 여기 꼬리실은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 부분, 요 위쪽에다가 만들어줄게요. 섀도우 부분은 이런 좀 하늘색, 약간 진한 하늘색으로 준비해 주시고, 위쪽에 보면 여기가 끝난 부분이고, 하나, 둘 지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잡아주세요. 위쪽으로 다섯 코 잡아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실 끌어오셔서 여기서는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유실. 여기는 여유실을, 미의 얼굴에다 연결해줄 때, 여기 이렇게 연결해줄 정도로만 실을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눈동자 만들어줄게요. 흰색 아크릴실 돗바늘에다가 준비해 주시고, 여기 정중앙에서 나와서 여기 거의 끝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실이 좀 두꺼우면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실이 얇다 싶으시면 두번 해주세요. 저는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두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번씩 해줘 볼게요. 이제 여기 밑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빼주고 가운데로 다시 나와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다시 가운데 이제 이쪽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좀 얇다 싶으시면 다시 두 번씩 여기 위아래로 한 번씩 더 해줄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한두 번. 실 굵기에 따라서 횟수는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눈 만들어줬어요. 이제 요 흰색 실 서로 묶어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두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리본 만들어줄게요. 리본 색상은 위에 얼굴 핑크색보다는 진한 걸로 해주셔야 돼요. 핑크색이나 뭐 빨간색 수세미 실로 준비해 주시고, 코바늘은 5호 바늘로 해 주세요. 사슬을 24개 해 주세요. 24개 해 주셨으면, 맨첫 코,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휘지 않게 조심하시고,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이제 1단이에요. 1단은 사슬 하나 올려서 첫 코부터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다음 코부터도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끝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서 24코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2단 사슬 하나 올려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지금 반쪽 뜬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반쪽이고 여기도 대칭되게 또 떠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나머지 두 코에는 각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다 해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3단 사슬 하나, 첫 코는 사슬만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코로 넘어가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도 두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빼뜨기로 이동. 다음 코도 빼뜨기로 한번더 이동. 이제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는 두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도 두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빼뜨기로 이동. 첫 코는 사슬 하나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여기 사슬 하나 한 부분. 구멍이 작아서 잘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실좀 잡아당겨주시고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나비 같은 리본 모양이에요. 요거를 요 꼬리실로 한 방향으로 좀 짱짱하게 감아주세요.
리본의 중간 부분을 만들어야 돼서 딱 중간 되는 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감으면서 모양이 양쪽이 좀 대칭이 되는지 봐주시고 모양이 맞으시면 더 감아주세요. 몇번더 감아주시고 여기 남은 실 요거랑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감았으면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좀한 번만 감아서 이 실이랑 같이 밑에서 묶어주세요. 리본 모양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달아줄 리본 완성했어요. 이따가 달아줄게요. 미의 얼굴 떠줄게요. 수세미실 흰색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코바늘은 6코바늘. 웨딩링 해주시고 기둥사슬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12개 해주세요.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2단 사슬기둥코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2개.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2개.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2개. 지금 2단에서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2개씩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어요. 다음번 코에서 다섯 번째 코 여기에서는 실 색깔을 바꿔줘야 돼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일단 하나는 완성해 주시고 같은 코에 하나는 미완성으로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제 핑크색 실로 가져오셔서 실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음 코에 수세미 실로 하실 때는 이 꼬리실 같이 뜨셔도 돼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같은 코에 미완성으로. 그래서 또실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주세요. 실 가져오셔서 꼬리실은 같이 떠주시고, 실좀 잡아당겨주시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는 완성. 하나는 미완성으로 해서 또실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흰색.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실좀 잡아당겨주시고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2단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3단 기둥사슬 코 3개 올려주시고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2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2개 해야 되는데, 실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에 흰색으로 먼저 한길긴뜨기 미완성으로 하나 해주시고, 이제 핑크색 실 가져오셔서 핑크색 실로 실 바꿔주시고, 실은 좀 잡아당겨주시고, 핑크색으로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 코는 한길긴뜨기 흰색으로 미완성 하신 다음에 핑크색으로 한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또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 다음 코에는 지금 코가 밑에 코가 좀잘안 보일 수 있어요. 실 바꾼 부분이라서 핑크색 코가 밑에 두 개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 핑크색 첫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서 핑크색으로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야 되는데, 하늘색으로 또 실을 바꿔야 돼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는 완성, 하나는 미완성. 이렇게 해서 하늘색으로 실을 바꿔주세요. 핑크색 실좀 잡아당겨 주시고, 하늘색으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 해주세요.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하늘색으로 미완성으로 하나 해주시고, 실 색깔을 또 흰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흰색 실 가져오셔서 연결해 주시고, 하늘색 실좀 잡아당겨 주시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제 다음 코. 한길긴뜨기 흰색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3단까지 했어요. 이제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4단. 4단. 기둥사슬 코두 개만 올려주세요. 다음 코에 긴뜨기를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개 긴뜨기를 두 개. 다음 코에도 두개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 실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꿔줘야 돼서, 짧은뜨기를 그냥 실만 이렇게 걸어와 주세요. 실만 걸어와서 핑크색 실 걸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핑크색 실 가져오실 때 너무 잡아당기면 안 돼요. 실이 그러면 좀 울기 때문에, 약간만 여유 있게 해주시고, 이 흰색 실만 좀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다음 코에 핑크색으로 긴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늘색 실로 실을 바꿔줘야 돼서, 미완성 한개 긴뜨기 해주시고, 하늘색으로 실 바꿔주시고, 이때도 실은 너무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두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흰색으로 실을 바꿀 거라서 한 코에 긴뜨기 하나는 완성, 하나는 미완성. 이렇게만 해주시고, 흰색 실 가져오셔서, 흰색 실로 교체해 주시고, 파란색 실좀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개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도 두개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이제 4단까지 다 해주셨으면 이제 5단 해야 되는데, 이제 5단부터 흰색 실을 안쓸 거예요. 그래서 흰색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 하늘색 실로 해서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 자르지 않고 그냥 가져오셔서 나중에 마무리 하셔도 되고, 그냥 요게 싫다 싶으시면 여기서 자르시고, 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여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끝에 요 실로 하늘색 실 가져오셔서 연결해 주시고, 하늘색 실좀 잡아당겨서, 긴뜨기로 할 거라서 사슬을 두 개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개 해야 되는데, 이제 핑크색 실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한 코에 긴뜨기는 하나는 완성, 하나는 미완성. 이렇게만 해주시고, 핑크색 실, 여기서 자르고 다시 하실 분은 다시 하시고, 이제 연결해서 나중에 마무리 하실 분은 마무리 하시면 돼요. 실 가져오실 때실안 끊으실 거면 너무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 좀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하늘색 실은 좀 잡아당겨 주시고, 다음 코에 긴뜨기를 두개 주세요. 다음 코에도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이제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할 건데, 이제 하늘색 실로 바꿔줄 거라서 한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주시고, 하늘색 실 가져오셔서 여기서도 실 끊고 하실 분은 실 끊고 하셔도 돼요. 실안 끊으실 분은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핑크색 실만 잡아당겨 주시고, 실 가져오실 때 여기 핑크색 실 걸리지 않게 다시 가져와야겠어요. 다시 가져와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 긴뜨기 두개 해야 되는데, 핑크색 실로 바꿔줄 거라서 한 코에 긴뜨기를 하나는 완성, 하나는 미완성. 이렇게만 해주시고, 핑크색 실 가져오셔서, 핑크색 실 너무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실 끊고 하실 분은 실 끊고 하시고, 하늘색 실만 좀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마지막 코, 다 긴뜨기 하나. 이제 5단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하면서 하늘색 실로 바꿔줄게요.
이제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핑크색 실만 좀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6단. 긴뜨기로 할 거니까, 기둥사색 코는 두 코만 올려주시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모아뜨기 할 거예요.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한개 긴뜨기 모아뜨기를 하면서 이제 핑크색 실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고, 또 원래 한개 긴뜨기 모아뜨기 하면 여기서 실 한번 걸어와서 세 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지 마시고, 세 가닥 남은 상태에서 핑크색 실을 가져오셔서 핑크색 실로 여기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하얀색 실 좀만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다음 긴뜨기로 모아뜨기. 긴뜨기 모아뜨기 그냥 이렇게 실 걸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실이 너무 두꺼워서 안 예쁜 것 같아서 긴뜨기 모아뜨기는 실 한번 걸어서 다음 코에 실 걸고, 그리고 여기서 실 걸지 말고 그냥 다음 코로 코바늘 넣어서 실 걸어와서 네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긴뜨기 모아뜨기. 긴뜨기 모아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실 걸어와서 코바늘 다음 코에 넣고 실 걸어와서 한 번에 빼고. 그리고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모아뜨기. 실 걸어서 또실 걸어와서 다음 코 들어가서 실 걸어오고 또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고. 다음 코는 한개 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 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 긴뜨기. 다음 코는 한개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한개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개 긴뜨기 하나 해줄 건데, 이제 하늘색 실로 바꿔줘야 돼서, 한개 긴뜨기를 미완성으로 해주시고, 이제 하늘색 실 가져오셔서 실 바꿔주시고, 실좀 여유 있게 핑크색 실만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넣고 실 걸어와서 다음 코로 코바늘 넣어서 실또 걸어오고 실 걸어서 한 번에 빼고 다음번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도 긴뜨기 모아뜨기 해야 되는데 이제 핑크색 실로 바꿔야 돼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넣고 실 걸어와서 또 코바늘을 다음 코에 넣고 실 걸고 이번에 핑크색 실을 가져오셔서 실 교체하면서 이렇게 긴뜨기 모아뜨기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코에 다음 코도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이제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야 되는데, 하늘색 실로 바꿔주시면서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하늘색 실 가져오셔서. 너무 실 울지 않게 여유 있게 가져오시고, 핑크색 실은 잡아당겨 주시고. 이제 7단. 7단은 긴뜨기로 할 거라서 기둥사슬 코 2개 해주시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할 거예요. 근데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면서 핑크색 실로 바꿔줘야 돼요. 실두번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두번 빼주고 또실두번 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또두번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핑크색 실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하늘색 실 빼주면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했어요. 다음 코도 핑크색 실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할 거예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는 실 한번 걸어오고, 다음 코에 넣어서 또실 걸어오고,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고.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면서 실 바꿔줄 거라서 미완성으로 하시고 하늘색 실 가지고 오셔서 하늘색 실은 좀 여유 있게 늘려주시고, 핑크색 실만 잡아당겨 주세요. 하늘색 실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면서 또 핑크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실두번 감아서 또실 걸어오고, 두번 빼주고, 또실두번 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두번 빼주고, 또실세 개에 세 가닥 남은 상태에서 핑크색 실 가져오셔서, 한 번에 빼주면 완성. 핑크색 실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코도 핑크색으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 여기 실이 좀 길게 남아도 나중에 여기 정리 한번 하면서 길이 조절해 줄 거니까 괜찮아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이제 팔단 해야 되는데, 팔단 하기 전에 눈 달아주고, 뭐 귀도 달아주고 해야 돼서, 이제 팔단부터는 하늘색 실 잘라주시고, 핑크색 실이 지금 연결돼 있으니까 핑크색 실로 계속 뒤쪽 면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 놓으시고, 사슬 하나에서 안 풀리게 좀 해놓고, 하늘색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가 지금 너무 어지러우니까 실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여기 가운데서부터 여기 실 잡아당겨주시고, 실 여기 좀 지저분한 부위를
가위로 좀 잘라서 뒤에 실끼리 연결해 주셔도 되고, 코바늘로 연결해 주셔도 되고, 코바늘로 이렇게 좀 너무 짧은 데는 하지 마시고, 길고 좀 너무 잡아당겨지는 부분, 그런 부분만 잘라 주셔서 그냥 가까운 실끼리 묶어 주시면 돼요. 풀리지만 않게 가까운 실끼리. 이제 하늘색 실도 다 썼으니까 잘라 주시면 되고, 가까운 실끼리 묶어 주시면서 좀 늘어난 코 부위, 거기를 좀 잡아당겨서 모양 예쁘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안 풀리게 좀 꽉꽉 묶어주시고, 남은 부분 없이 중간에 풀려버리면 안 되니까 잘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는 거 귀찮으시면, 코바늘 짧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매듭 지어서 안 풀리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한두 번만 묶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여기 뒤에 다 마무리해주세요. 귀 달아줄 건데요. 귀 위치는 여기 하늘색이랑 핑크색 중심으로, 하늘색 먼저 보시면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로 다음 여기 사이하고,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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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여기 하나, 이 부분에다가 또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귀를 달아줄 부분이에요. 이제 핑크색도 보시면은 대칭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둘, 여기 바로 옆에 여기서부터 시작,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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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한길긴뜨기 여기 하나,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위치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늘색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흰색 실은 흰색 실로 달아주셔야 되고, 하늘색은 하늘색 실로 달아주셔야 돼서, 이 위치에다가, 지금 5단 끝나는 부분, 5단하고 6단 사이, 이거 5단하고 6단 사이거든요. 보시면은 6단은 여기 줄이 기단, 5단까지가 앞면. 5단이랑 6단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늘색 부분까지만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부터는 뒤쪽, 이쪽에서 연결. 연결해서 하늘색 실 여기 안쪽으로 빼주셔서, 나중에 이거 흰색 실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하늘색 실하고 흰색 실 묶어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늘색 귀 달아줬고요. 핑크색도 여기랑 대칭되게 해서 똑같은 위치에다가 달아주세요. 이제 양쪽 귀 달아줬고요. 이제 눈, 코, 입 달아줘야 되는데, 코하고 입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코 위치가 눈을 달아주면, 눈은 여기 하얀색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아줄 건데, 눈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 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 라인에 밑에 여기 한 중간쯤 여기다가 한 두세 코 잡아서 코 달아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검은색 아크릴 실 해주시고, 그래서 뒤쪽에서 나와서 는 크지 않으니까 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입은 2단 라인의 중앙 맨 밑에, 2단에서 3단 사이. 그래서 좀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한 3, 한 개긴 뜨기 한 3개 정도 올라가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나왔던 자리 여기 가운데서 한두번 정도 이렇게 조금 두껍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 실이 좀 두꺼우니까 양쪽 대칭되게 눈 얼굴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실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눈 달아줄게요. 눈 위치는 여기 위쪽에 하얀색 라인 여기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섀도우 부분부터 달아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뒤쪽으로 밑에서 한번 연결 더 해주시고, 흰색 부분이 안 보이게 연결했고, 여기 꼬리실 뒤쪽으로 빼주세요. 같은 부분에서 나가지 않게 다른 부분에서 나가서 서로 연결, 이제 묶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니까, 여기 검정색 실 꼬리실도 뒤로 좀 빼주시고, 검정색 부분도 돗바늘로 연결해 줄게요. 흰색 실잘안 보이게 넣어 주시고, 지금 실 방향이 이쪽, 위쪽으로 좀 가야 돼서 위쪽에서 한번 연결해 주시고,
여기 이 부분 처음 채도랑 눈이랑 이제 접히는 부분, 만나는 부분, 요 부분에다가 나오셔서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모양을 조금만 길게 밖으로 검정색이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밑으로 또 이동. 밑으로 이동해서 여기 또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도 좀 튀어나오게 해줘야 돼요. 지금 눈 모양이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튀어나온 부분은 좀 직선이 되게 해주고 옆으로 또 이동. 여기에서 또 튀어나온 부분. 좀 튀어나오게. 끝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이동. 위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는 속눈썹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에서 속눈썹 좀 짧게 하나, 여기에서 조금 길게 하나, 저 위에서 조금 더 길게 하나. 이렇게 세개 만들어 줄 거예요. 속눈썹 짧은 거 하나. 저좀 이쪽에다가 또 하나. 조금 더 길게 또더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게 좀더 길게 해서 이렇게 눈 완성해 줬어요. 이쪽 눈도 똑같이 대칭이 되게 달아주세요. 양쪽 눈다 달아줬고요. 이제 리본 달아줄게요. 리본은 여기 귀 뒤쪽으로 해서 5단하고 6단 라인 사이에 달아줄 거예요. 돗바늘 연결해 주시고 앞뒤 보시고 예쁜 부분으로 앞을 해서 달아주세요. 귀 뒤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여기 요 꼬리실을 가운데서 빼주세요. 여기가 중앙 딱 표시가 나니까 중앙에서 안쪽으로 빼주시고, 꼼꼼하게 안 해주셔도 되니까. 뒤에서 해주셔도 되고, 뭐 앞에서 먼저 해주셔도 돼요. 대충 라인 따라서만 잘 달아주세요.
앞쪽에서 한 번, 뒤쪽에서 한 번. 이렇게 손 따라서 연결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좀 짱짱해서 실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다시 시작. 처음에 여기 꼬리실 넣어줬던 거, 요거랑 같이 묶어주세요. 잘 달아졌는지 앞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 됐으면 뒷면 떠줄게요. 아까 사슬 하나 했으니까 사슬 두개더 올려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 이제 8단부터는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제 8단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9단 사슬 2개에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면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 것처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계속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만 쭉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해주세요. 9단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번에 빼뜨기 할 때는 사슬이 아니라 요 코에다가 연결. 이제 10단 사슬 2개에서 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할 거예요. 이번 단도 계속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해주세요.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실 조금만 남겨 주시고 잘라 주세요. 이제 실 정리할게요. 저는 그냥 코바늘 작은 걸로 실한 가닥씩 걸어서 빼주고 또 빼주고 이렇게 빼서
끝을 잡아당겨 주시고 아무데나 한번 매듭 쳐서 안으로 가려 주시고 안으로 씩 넣어 주시고 너무 길면 좀 잘라 주시고 모여봐요 동물의 숲 미의 수세미 완성했습니다.